두 번째 세트 만나보겠습니다. 벤젠 먼저 한시입니다. 신동원입니다. 노란색 현재 대서구전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동원 제이어서 7시 붉은색은 어윤수입니다. 현재 6승 4패 대서구전 4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신동원 선수가 두 팀 간의 역대 상대 전적에서도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그런 아픔이 있거든요. 나와서 어떻게 보면 요 최근에 저그전이 또 신동원 선수 강해진 만큼 본인에게 지금 기회고요. 뭐 2라운드에 접어들면서 하이트 앤투스의 어떤 2연승의 그 중심에 신동원 선수가 있습니다. 일단 비공식전에선 1패를 안고 있는 신동원 선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그 기세가 있는 신동원이기 때문에 공식전에서 이것을 갚아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참 신기해요. 신동원 선수가 뭐 7연패를 할 때는 야, 이 선수 저그전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뭐 그런 상황이다가 갑자기 4연승을 달릴 때도 그 4연승 중에 뭐 박준호, 이재동 특히 에이스 결정전에 이재동 상대로 승리를 거둘 때 보면은 아 신동원 선수 저그전이 정말 잘하는구나 원래 잘했던 선수구나 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자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저그전은 예, 빌드에 따라서 크게 굳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신동원 선수가 9풀 예, 9오버풀도 아닌 아주 그 가난한 형태의 9풀을 선택했고 어윤 선수는 일단 12돌까지 찍었어요. 이게 만약 멀티라고 했을 때 분명히 데미지를 극상적으로 이제 가위바위보가 갈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한 번에 먹어치울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자 일단 드론이 나가지 않고 아 다행히 스포니크를 일단 안전하게 건설하네요. 혹시라도 상대방의 구드론을 좀 생각을 해서 워낙 이 맵이 이제 12드론 스포니프 뭐 앞마당 해처리 이 두 가지를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장점을 가지고 12드론 앞마당을 가져갔을 때 노리고 구드론을 선택을 했지만 신동원 선수의 구드론 스포니플이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동원 전반적으로 지금 2승 5패 대저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 2승이 정말 대단하니까요. 네. 아, 네. 아, 너무나도 아. 즐거워하시는데요. 네. 붕어빵인데요. 맞추대요. 네. 자 어쨌든 자 가위바위보에서는 일단 신동원 선수 졌는데 네. 뭐 12 앞마당이 좋았겠지만 일단 뭐 빌드 상황은 지금 어윤 선수가 막을 수 있는 상황이고 저글링을 오버로드 시야 밖으로 잘 빼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최대한 이럴 때는 뭐 상대방의 빌드를 지금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저글링을 모아서 한번 공격하는 그런 패턴도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계산된 플레이거든요. 저 오버로드였던 시야를 지금 잘 벗어났고 벗어난 만큼 이제 발업이 됐을 때 그러니까 시간상 어떻게 보면 신동훈 선수의 저글링의 활약의 시간은 많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두 번째 오버로드 역시 피해갑니다. 신동원의 계산된 저글링 움직임 상대편 진영과 근처까지 네. 돌입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베스트가 예, 가장 베스트가 네. 앞마당의 채를 날리는 거예요. 자 일단 드론 한 번 더 찍었거든요. 그렇죠. 어윤 선수가 저글링을 라바를 모아서 저글링을 여섯 기를 누른 게 아니라 드론 두 기 생산하고 저글링을 라바 하나만 썼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저글링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거 바로 때를 타이밍이야 해처리 이거 파괴됩니다 이거요. 그냥 올라가서 일단 그냥 올라가서 저글링 한번 줄여주는 그런 생각. 이게 자 해처리 취소. 네. 6저글링을 기본적으로 나와야 될 상황에 약간 욕심을 냈던 게 독이 됐고 이거 신동원 선수 필드가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경기는 잡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여기서 덤벼지 마요 신동원. 드론 것만으로 큰데 드론 것만으로 커요 지금. 네 드론 많이 잡았는데요. 드론 몇 개 잡혔나 벌써. 네. 거기다가 12풀 앞마당이 뭐가 이점이겠습니까. 테크가 좀 느려도 투해처리 이점이 있는 건데 지금 앞마당이 좀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야 이거 뭐 저글링 계속 보내가지고 성큼 무시하고 드론을 어떻게 해서 어윤 선수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 자 지금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고 결국은 자신의 전력을 완전히 수정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틀 수밖에 없는 어윤 수예요. 그렇죠. 어윤 선수가 드론 8개 남았었고요. 이쪽은 예, 10개래요 지금 신동훈 선수는 드론이 10개죠. 이렇게 되면은 신동훈 선수는 적당히 저글링으로 압박을 해주면서 드론 한두 개만 더 잡아낸과 동시에 자신의 앞마당을 해쳐서 가져다 줄 수 있는 충분한 드론 숫자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자 본인 지역에 있는 것이라고는 상대편 유닛은 바로 이 오버로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세트를 내준 상에서 T1 두 번째 세트 역시 분위기가 썩 좋지 못합니다. 같은 원해처리 상황에서 이 미네랄을 캐고 있는 어떤 드론의 차이 아 이거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윤 선수가. 자 이 차이를 어떻게 메워줄 수 있을지 신동원 어윤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스파이어 태클을 양 선수 모두 올리고 있습니다만 아 이거 틈은 약간은 더 메워줘야 되는 것은 어윤수 일곱입니다. 네, 신동원 선수는 드론 추가하면서 이제 앞마당 해처리를 가져가주고 있고 어윤수 선수도 투해 처리를 늘릴 수 있는 자원은 충분히 될 겁니다. 그런데도 왜 투해 처리를 안 늘리냐 앞마당 해처리를 가져가려는 지금 생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입구 쪽 라인을 저글링을 빨리 제거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일단 상대편의 병력들은 봤고요. 네. 다시 한번 저글링 더 충원됐습니다. 더 많은 건 신동원 잘못하면 어윤수가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자연스레 굳었습니다. 이제 유리 좀 나눠줄 때 아래쪽 정원에 안 놀아요. 밑쪽 다시 올라갑니다. 뚫어내네. 다시 한번 신동원. 물론 성큰이 있기 때문에 막을 수는 있는데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이 되는 거고요. 아예 못 갑니다. 네. 아래쪽으로. 여기서 드론을 한 기만 줄여도 이건 대박이거죠. 지금 상황이. 해보십니다. 하나. 잡나요? 하나. 또 하나. 거기다가 또 저울리 두 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윤수가 빠르게 지금 앞마당의 처리를 뭐 가질 수 있는 드론을 지금 내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세력 4 남은 적은 2기 때문에 자신의 활동 반경이 굉장히 좁아질 수 밖에 없는 어윤수. 이제 시간이 좀만 흐르면 뮤탈도 빠른데다가 라바를 적극적으로 2H를 모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자체가 지금 뒤집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어윤수는 빨리 멀리 내쫓은 이후에 이제 앞마당 생각 좀 하고 있는 듯한데요. 굉장히 차이가 더 납니다. 역시 뮤탈 찍었습니다. 한시 그렇죠. 신동원.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원의 처리 상태이기 때문에 가스를 다 소모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신동원 선수는 앞마당의 처리가 완성되고 나서 가스 처치를 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두 번째 처리에서 라바로 활용해서 공격 타이밍을 잡아줄 그럼요.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좀 마음이 급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지금 쫓기고 있는 게 오윤 선수라서 신동원 선수는 앞마당 해체로 완성되고 가스 올리면서 느긋하게 수비만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동원 저울리는 정보를 더 얻었죠. 어윤수는 아직까지 앞마당의 처리조차도 못 폈다는 것 제대로 봤습니다. 네, 어윤 선수가 토의 처리를 늘리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냥 스파이에서 업그레이드를 누르고 원래 처리 상태에서 스파이 업그레이드가 완성됐을 때 공일업이라든지 방일업이 될 때 타이밍을 한방 잡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한방밖에 없을 수도 있을 텐데요. 스컬지까지 더 모아놓은 이 신동원 선수의 이 화력 앞에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앞마당 지역에 뮤탈을 한번 모아놓습니다. 신동원이 한 번 더 저글링으로 상대편 앞마당을 확인했고요. 그렇죠. 신동원 선수는 상대가 이제 따라오는지 멀티를 그런 부분만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고 야, 거기다가 이 신동원 선수의 최근에 어떤 상승세 저그전에 대한 자신감이 빌드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과감한 구두의 선택이라든지 확실히 신동원 선수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그 1을 달리고도 화성을 그런 식으로 아웃시키는 선수가 바로 신동원인데요. 그렇죠. 스쿼지 비율도 정말 좋아요. 이게 왜 스쿼지 비율로 늘렸냐. 방금 전에 저글링을 한번 갔을 상대방의 앞마당 갔을 때 앞마당 해처리 없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윤수는 무조건 원 해처리해서 업그레이드 될 때 온다. 거기에 맞춰서 스쿼지 비율을 늘리고 앞마당께서 채취도 안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오는 건 막으면 된다. 이 마인드예요, 신동원은. 그렇습니다. 뮤탈밖에 찍을 수 없는 그런 어윤수의 안타까운 마음을 신동원 잘하고 있습니다. 좀 참고 라바조차 굉장히 여유 있게 운영합니다, 신동원. 네, 결국 어윤 선수 입장에서는 그 말씀하시는 업그레이드 한 타이밍 그 부분을 좀 노려야 될 텐데요. 이제 업그레이드가 한 70-80%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됐을 것 같은데 이제 서서히 어윤 선수 이제 공격 타이밍 잡아야 되고요. 자, 시간은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참고 있습니다. 7시 어윤수. 자, 신동원 역시 그렇게 먼저 앞서서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일단 스컬즈 한 길을 정찰 병력으로 보냅니다. 신동원. 어차피 어윤 선수가 올인 공격 뮤탈스크 한타를 노린다면은 시약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신동원의 뮤탈스크 스컬즈가 어디 있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뮤탈스크만 단독 행동을 하기보다는 드론 한 기라도 먼저 보내면서 시야 확보하고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자, 출발 한번 봤죠. 어윤수가 출발했습니다. 스콜지 한 기로 신동원 선수가 다 찍었거든요. 지금 스콜지를 뮤탈리스크에다가. 자, 찍고 이제 달려갑니다. 일단 뒤쪽에 이제 추격하죠. 자, 잠시 대기. 네, 뒤쪽으로 빠집니다. 신동원. 저 감격이 또 공일업 됐고요 지금. 네, 어떻게 공일업 됐어요. 어윤수 선수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앞설 때 뮤탈리스크가 다수 있을 때 컨트롤 통해서 이 한 번에 저 들어 지금. 예,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야 돼요 지금. 자, 이 다음은 가스까지 준비됩니다. 스컬지 피해내야 돼. 스컬지 스컬지 포위. 근데 신동 스컬지 더 남아있어요. 자, 뒤쪽 두 개 뒤쪽 두 개. 야, 이거 쉽지가 않은데요 어윤수 선수가. 예, 신동 아래쪽에 스컬지 두 개 더 있는데요. 야, 이거 두 개 그래도 체크해서 움직이고 있네요. 가짜 병력들 한번 모아놓습니다. 오버로 두들기 시작하죠. 자, 분나 뒷골이 잡았습니다. 골이 잡았죠. 아, 신동원 미쳤다. 스컬지 공이라도 소용없는 게 아니었대요. 스컬지의 맞은 게 지금 너무 큽니다. 원 선수 스컬지 비율이, 신동원의 스컬지 비율이 너무 좋았어요. 아, 뮤탈 녹나요. 뮤탈 녹나요. 결국 역전은 물 건너왔네요. 역전 끝나면 다 있어요. 더 이상 기회 없습니다. 어윤수 끝납니다. 쫓아가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적당하게 피해주면서 자신은 투캐스를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신동원 뭐 한 번 더 숨을 고르라도 됐고 고르는 플레이 펼쳐도 되고요. 네, 그 한 번의 전투가 절실했었는데 첫 교전 때부터 스쿨지를 맞고 시작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앞섬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좀 어려웠고요. 자, 공격했던 뮤탈리스 단 한 개나 맞는데 그나마도 진짜 위험하거든요. 20 일단 잡아줬습니다. 하나. 자, 이제는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동원 선수 앞마당 계속 채취하고 있고 어윤수는 투의 처리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드론 숫자가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투캐스를 채취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 이게 바로 해처리가 라바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저글링까지 동반한 뮤탈에서도 밀려버렸기 때문에 저글링까지 대처하기에는 어윤 선수가
어렵죠 감당하기가. 그렇습니다. 무조건 나오는 라바라고 해서 한 번에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동원 다음 단계에 맞는 것을 대비를 했습니다. 저글링이거든요. 그렇죠. 어윤수는 드론을 확보하고 있을 때 신동원은 저글링을 먼저 눌러서 드론을 이미 확보를 했다 보니까 저글링을 눌러서 공격을 가주는 모습 타이밍 너무 좋아요. 잠깐만 나갈까. 일단 저글링 안쪽으로 오는 거 보고 이쪽으로 잠시 그리고 오버로드 같이 뛰었습니다. 공중명령 여전히 있습니다. 신동원 선수 역시요. 예, 공중은 확실히 잡지 못했지만 신동원 선수가 어윤 선수와 이제 팽팽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상하게는 앞서고 있고 지상은 그래도 상대방의 저글링이 없다는 틈을 활용을 해서 양방 공격을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고요. 자 드로트는 몇 개의 병력도 뒤쪽으로 빠져나갔고 계속해서 노립니다. 네. 신동원 선수의 저글링 지금 이럴 때 뭐 스콜지라도 많아서 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스콜지가 완벽히 통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뮤탈이 지금 숫자가 안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붙기 전에 아 일단 어느 정도 제거는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드론도 잡아내 성공했습니다. 신동원 그렇죠. 선수 네, 총 저글링이 난입해서 드론 한 두 개 잡은 것 같죠. 네, 이렇게 저글링이 또 달려온다면은 신동원은 뭐 여기서 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뮤탈이 계속 넣어도 되고 뮤탈이 또 많이 맞는 거. 아 이거 오버로드가 몇 개입니까? 네. 계속 잡힙니다. 오늘도 이제 아 이거 못 맞겠는데요. 아 이거 끝나나요? 상대방 진영 위에서 붙는다면 그만큼 자신감이야 신동원. 뮤탄 또 왔죠. 신동원 뮤탄 다 넣었습니다. 7대 두 번째 승리. 네. 정말 예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김정우 선수가 있었을 때 그 김정우 선수의 공백과 더불어서 아 저그가 너무나도 취약해질 것만 같았던 이 파이텐투스가 신동원 거기에 뭐 김상욱 선수까지 완벽히 이제는 저그의 에이스로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양 팀이 합쳤을 때 보여주길 원했었던 것 기존에 있던 선수 말고 약간은 눌러져 있었던 그런 선수 이렇게 뛰쳐올라온 걸 많은 선수들이 그리고 많은 팬들을 받았을 텐데 신동훈이 그걸 보여주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은 그 두 팀이 합쳐지고 나서 합병이 되고 나서 신동훈 선수가 정말 주춤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었거든요. 왜냐 김정우의 공백이 내 것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아 최근에 신동훈 선수의 활약은 김정우 이상을 넘보고 있는 그런 신동훈의 느낌입니다. 자 그런 것들 맡으면서 신동훈 선수가 두 번째 세트 어윤수 선수까지 잡아내면서 2대0으로 하이텐투스가 달려나갑니다. T1 1라운드 한 세트 내주고 나머지 4개 세트를 먹어가면서 그냥 끝나버렸는데 이제 벌써 2대0 두 개의 세트를 추격해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세 번 세트 어떤 선수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든지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저희는 세 번 세트 그랜드 라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